그거를 이제 미용실 아저씨 아줌마한테 보여주면 되지. 아. 그리고 이건 갖고 와. 뭐야? 이거 갖고 쓸 수면 안 돼. 갖고 와야 돼. 네 거야. 필요 없는데. 형이 가져. 쓸려면 버리는 거야? 버리라고? 찢어버리려고? 응. 아니면 찢어. 염색 2만 원이라고? 아니야. 그런 데서 하면 안 돼. 미션은 좀 좋은 데서 해야지. 젊은 사람들 많이 깎는데 그런 데서 해야지. 무슨 할아버지 머리 한 데서 아니야. 뭐 갓블레코 뭐 시골에서 뭐. 이거 시골 먹던 거야? 그게 먹던 거야? 이게 안 먹은 거 같은데? 네, 가져갔어. 이거 이게 이 주름 있는 게 좋고.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먹기 누워서 먹기 좋아. 이게 맥도날드는 이게 안 돼, 주름. 이 주름 있는 거 비싸면. 이 빨대 주름 있는 것 되게. 맞아요. 나 모자 벗는 거 되게 하기 싫어해. 그래서, 어. 이 새끼 뭐 거짓말 자꾸 방송 방해, 임마. 저렇게라도 뭐 풍선을 뭐 받아갖고 뭐 여력도 높아지고 뭐 방송이 발전하는 거지, 임마. 겸사겸사. 나도 이제 뭐, 뭐야, 지가 쏠 거든. 지는 쏘지 않으면 이 새끼 블랙해버릴게요. 왜? 난 풍선 쏘는 거지 방해하고 막 뭐 태클 걸고 왜 그래? 어, 이 새끼 블랙해버릴게. 어, 거지 나가, 이 새끼야. 어? 왜 이 사람 나갔어? 이 사람 아닌데? 이 사람 왜 나갔어? 어, 갓블레코 쪽 왜 나갔어? 이 사람 아닌데? 나가, 이 새끼야. 너 거지 새끼야. 잘못 나갔네. 잘못 눌렀어. 갓블레코 교수님 잘못 눌렀어. 거지 눌렀는데 갓블레코 교수님이 강퇴 됐어. 어, 잘못 눌렀어. 아니, 거지 눌렀는데 잘못 눌러줬어. 아니, 거지를 강퇴한데 갓, 예? 야, 이건 거짓말 아니야.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냥 강퇴했어요. 겸사겸사. 저분도 좀 채팅이 더러웠길래 분위기가. 저 두 분은 내 그냥 이 수시로 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 어떻게 알았어요? 어, 이 형이 어떻게 알았어? 느낌이, 이 형님 눈치가 느낌이 딱 그렇다. 이 형님은 보니까 이 형이 머리가 없는지 눈도 없는 거야. 눈이 안경 써서 눈이 안 좋다 그러는데 나보다 눈이 더 좋아. 다 보고 있고 다 파악하고 있어. 어떻게 알았어? 어, 실수 아닌 거 어떻게 알았지? 실수. 그래놓고 실수네. 골 때리다 진짜. 그냥 방송을 하도 같이 하니까 내 심리를 그냥 다 알고 있어. 아. 어. 거지 형 어디 갔다 왔어요? 빨리 오세요. 그래, 그.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요미가 어. 자꾸. 파마하라고 해서 한번 해봤다가 만약에 자신감 붙어갖고 또 인생 바뀔 수도 있잖아. 머리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때부터 머리 는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때부터 머리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 염색하면서 파마하고 머리를 모자 안 쓰고 어, 다닐 수도 있잖아. 요미가 한 기회를 삼아서 이제 미용실 맛을 들여갖고 미용실을 이제 다니는 거지, 남자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달라질 수도 있잖아. 경험을 해봐야 돼. 나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요미가 또 체험을 시켜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이 시간 이후로 풍 달라고 하지만 너는 풍 주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이 새끼는 뭐 생색을. 야,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뭐 자꾸 풍 얘기해만. 누군데? 거지? 어, 거지. 지금 뭐 풍 남이 풍선 쏘는 것도 질투하고 지는 뭐 염색 나는 거. 어, 왜 난리야? 진 잠궜다고 그러고. 그럼도 여자 방송에 만두기 쓰고 미친놈. 왜 이래? 어, 갓블레 교주님은 조심하세요. 거지 강퇴될 때 잘못 누를 수가 있어. 어, 진짜로 갓블레 교주님 자꾸 잘못 눌러지고. 아, 지금 안타깝네. 같이 채팅을 같이 치니까 그래. 같이 뭐 자꾸 내 비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이라 헷갈려. 안 보여. 같이 동시에 채팅을 쳐. 항상 콜라보로 같이 듀엣으로 이렇게 연병 튜스트 치니까 둘이서 어 커플로 듀엣으로 난리 치니까 난리 버거지야. 둘이서 그냥 신났어. 그냥 나를 까느라고 그냥 막. 그러니까 강퇴할 때도 거지를 강퇴했는데 갓블레코 그리고 이게 채팅이 또 올라와 그렇게 눌러져 버려. 어, 근데 일부러 강퇴했어 사실. 둘 다 꼴보기 싫어서. 둘 다 꼴보기 싫어. 가자. 재밌는 거 보도록 하자. 네? 지금 몇 시인데요? 25분 가야 돼? 어.
먹었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진해. 진해. 맛있었어. 거짓말이면 진해. 아 진짜 진했어 이것도. 진짜 진했어. 아니야 내 입은 진짜 진했어. 진짜 진했어. 나 커피 맛을 모른다니까. 이게 진한지 안 진한지. 와. 그런 거 상관없이. 숨겨야 돼. 치어 어디로 숨겨? 코프라 되니까 갖고 갈게요. 봐. 왜? 딱딱 맛있어. 이게 딱딱한 건데? 네. 맛있는 거 쏘세요. 나 뜨거운 거 없어. 아. 지하철 출발. 그러면 도착하죠. 5분 안에 도착하죠. 자꾸 꿈에 오빠가 직접 머리를 만지시는 거니까. 근데 이거 나 물어보면 안 돼요? 뭐. 환승이 그게 안내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딱 누르면은 그 카드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어저께부터 그랬거든요. 딱 카드 지하철 하면 딱 이게 안 찍힌 것처럼 이게 바리케이드 딱 쳐져요. 다시 확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찍으면은 이미 승차가 확인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버리는데 그 다음에 찍으면 환승이 안 돼. 환승 소리가 안 나와. 그 오류난 거죠. 계속 그래요. 어저께부터 찍집에. 그건 오류난 건데 진짜? 아 계속 그래 카드가 이상하게. 아까 어저께부터 어저께 2000... 내가 내줄게. 아니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해 봐야지 내 거를. 그건 내 나중에 내일. 아니 또 해봐야 돼. 또 해봐서 또 그런 거. 이제 아니 또에서 또 그러면 아니 상관없어요. 몇 번밖에 아니 환승 그래봤자 뭐 몇천 원 계속 나가는 건데 상관없고 나는 그게 아니라 환승이 안 된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야. 환승 안 된 거 맞죠? 딱 하면 환승입니다 이 소리가 안 나와. 아씨 그러면 나 당했네. 내가 아까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문제 있더라고. 뭔가 이상. 그리고 스마트 카드 거기 전화 걸어갖고 한번 물어볼게. 돈 받아야지 계속. 짠 두 번 찍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돼. 여기가 스마트 카드야? 아 그 전화번호 스마트 카드 무슨 상담 센터 뭐 이런 거 있던데. 네 카드는 신용 카드는 없었나? 네 체크 카드. 신용 카드 있어요 지금. 안 써요. 안 쓰는 거 있어. 신용 카드도 써줘야 한 달에 20만씩 써줘야 신용 등급이 올라가. 그거 아예 안 써버리면은 네. 신용 등급은 자꾸 떨어져. 자꾸 높아져. 안 떨어져. 그래야지 사람이 사회생활을 한다고 그 은행에서 판단을 해. 알고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해야지 신용도 높아진 거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있잖아. 어느 정도 이거 올려. 어느 정도 사용 영화 몇 시간이에요? 40분? 45분. 55분까지 가면 들어가면 돼. 알겠습니다. 10분 저거 해. 아, 그때 10분 먼저 이렇게 들어가죠. 입장을. 왜? 그 영화 시작 전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0분이 더 여유가 있는 거지. 영화 45분이요. 예. 애기 45분이야. 애기야. 파마하고 결혼식 올리자. 빨리. 애기랑. 애기랑 바로 신혼여행 떠나자. 바로 떠나자. 여행 떠나자. 애기. 영화 제목이 뭐라고요? 형이 요미가 영화 제목 뭐냐요? 봉우던 전투. 봉우던 전투. 재밌어요? 이 형님 재밌는 거 아니면은 신청 안 해. 왜냐면 다 알고 있어. 이 형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땐 잘 것 같아. 배불러. 안 잔다, 내가. 잔다, 내 손목. 손목 안 잡고 저걸 본다.
내일 새벽에 첫차 오면은 떠나? 네. 네. 일어나서? 네. 그 거기 갔다가 새벽에 첫차가 A4님 책도 싫어하죠? A4님 책 좋아하는데? A4님 책 많이 읽는데? 책 맨날 필요하고 내 가방에 책은 맨날 있는데? 아 유진 반갑군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누가 나보고 책이 싫어한대? 요미가요. 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그런 얘기 요미가 형 안티야. 나랑 너무 친하다고. 그래. 질투하고 있어. 엄청. 어, 책 읽으면서 자는 거 아니니? 아니야, 그럼. 아. 그렇겠네. 근데 약간 잠이 많아서 그 얘기가 나온 거네. 잠이. 영화 보면서 자니까 책도 보면은 자냐, 이거지. 아. 영화 보면, 영화도 집중을 못 하는데 책을 보겠냐, 이거지. 영화도 이제. 어, 내일 아침에.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있어. 저도 이거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저는 천천히 샤워하고 9시까지 갈 거예요. 첫째 여유. 왜? 9시까지는 새벽에 그거 안 해? 일 안 해? 요즘 새벽에 일 안 해? 미리 했는데 열반 되게 웃긴 게 어저께 미리 해놨어요. 어저께 푸드파이터 갔다 피곤해질 거 했는데 미리 했어. 시청자 없길래. 원래 푸드파이터 하고 나서 큰 손도 이제 먹을 수 있잖아. 큰 방송 나갔으니까. 큰 방송 나갔으니까 보고서 큰 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보통은 방송을 바로 해야 되는데 나는 꼭 일을 못 했기 때문에 큰 방송 갔다 온 다음에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남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방송 갔다 온 다음에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 잘못한 게 그 다음 날이 8월 15일인 거예요. 그치. 빨간 날. 그래서 청소부가 안 왔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가 다 해놓은 그 청소가 비까지 와갖고 개판된 거야. 안 가 하나도 안 가져와. 그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테이프 다 떨어졌어, 비어. 그러니까 개판돼갖고 몰라요. 이제 오늘은 안 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 어저께 다 했으니까. 아무튼 일은 안 해야 되는데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 되니까 개판됐더라고. 사장이 웬일을 안 불렀더라고. 안 부른 이유가 앞에 이제 엄청 정리가 돼 있으니까 내가 일한 걸 보고서 이제 전화 안 했어. 근데 사장은 왜 오늘은 올 거 아니야? 9시 이후에 오겠죠. 9시 이후에 오겠죠. 왜? 새벽에 오잖아. 누가요? 사장이? 아니 말고 청소 오늘 오겠죠. 그렇죠. 그럼 어저께 나와 있는 거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해야 된다고? 오늘 그렇지. 오늘 새벽에 아니요. 해야지. 오늘 새벽에 했어. 아 어저께 했으니까 그게 맨날 할 필요 없지. 한 번에 몰아서 다 하고 좀 쉬어도 해도 되지. 그리고 아침에 가서 해도 돼. 요 아침에 씻고 가서 아침에 해도 되니까. 그 아침에 하면 그 다음날 가져가겠지. 그렇죠. 왜냐면 내가 내일 쉬잖아 어차피. 어, 내일 저녁에 버쳐 나가겠구나. 금요일날 내일 저녁에 버쳐 나가? 그쵸. 아침 새벽 아침에 집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미리 저녁에 가 있어야지. 가서 자야지. 집에서 자고 아침에 렌트해 갖고 가는 거니까. 그럼 토요일날 가는 거야? 토요일날 새벽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벌초 가요. 토요일날 전라도로 갑니다. 멀다. 우리 매형도 어디더라? 성주 지나서 그 전라도 쪽에 그 산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할아버지 산소가 거기 있는 벌초 가요 토요일날. 벌초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은 그 추석 때 뭐 성명호 가든지 뭐 그렇게 가잖아. 네. 그럼 여기서 대전까지 가는 사람이 4명이야. 네. 남자 4명인데 네. 가는 차 엄청 막히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날 대전까지 KTX로 네. 가. 네. 그래서 뭐요? 아니 다 같이 대전까지 영등포에서 만나서 영등포에서 네. KTX를 타. 네. 대전행 KTX를 타고 대전까지 KTX로 간 다음에 네. 대전에서 렌트를 해. 그 다음에 내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대전까지 올라와서 대전에 렌트했던 데다가 대전에서 맡겨. 그 다음에 대전에서 KTX 타고 서울 올라와. 나는 돈은 많이 드는데 이제 편하게 가려고. 그게 편해. 그게 안 밀리게. 안 밀려. 네. 기차는 기차대로 돈 들고 또 렌트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니, 편하게 가기 위해서. 네 명이기 때문에 그치. 그렇긴 하지. 그리고 차를 안 갖고 가서. 거리 속인데 얼굴 팔 뭐 토시하고 망도 쓰라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요미님이 팔이랑 얼굴에 망 쓰고 벌써 이제. 그 집에서 벌초 나도 했어. 잔디 이미 깎았어. 얼마나 많이 깎은지 몰라. 뭐 씨, 오전 내내 거기 씨, 12시까지. 아, 맞다. 집에 잔디 깎았어. 그거 너 씨. 잔디 한번 깎고 나면 딱 삐질라. 30, 그때 35도까지 올라가는데.
나는 방송하는데 이제 시청자는 없는데, 시청자 없고 뭐 터지는 풍선도 없고 아무도 뭐 없는데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예쁜이 뭐 어떻게 노는 거야. 산 가고 뭐 영화 보고 고기 먹고 뭐 이러면서 1년 내내 방송하고 있어. 아무도 없어. 시청자는 있는 방 시청자라고는 거지인데 하는 소리가 남의 풍 쏘는 것까지 신경 쓰는 사람. 지는 풍 안 쓰면서. 그런 사람이 내 방송 24시간 시청자야. 아, 나 미치겠다. 걔는 그냥 강태에 오자마자 강태야, 무조건. 지겹다. 아, 그놈의 인간, 진짜. 그놈의 인간, 지겹다. 지긋지긋하다. 근데 세트 메뉴. 세트 메뉴. 1+1. 가플레콜 교주. 교주 팀하고 1+1이야? 실수로 강태 착각할게. 1+1인데 내가 봤을 때 그 저기 꽃가게가 부르는 것 같아. 아니 가폴레 그분은 교수 부르는 거. 비록원에 보고 있다가 딱 들어와. 딱 들어오는 거야? 자기 심심해서 입이 괴롭히고 있으면 바로 들어와. 아 요미야 알겠어. 벌초할 때도 방송 킬 거예요. 어른들 뭐라 그런다. 그쵸 뭐라 그러지 우리 아버지. 근데 떨어져서 킬 거니까 멀리 떨어져서. 나도 가족들 찍고 싶지 않아. 근데 가족들은 최소한 방송이나 출연시키지 마. 근데 엄마 나오지 않았어. 진짜? 어떻게 됐냐면은 KTX 타고 대전 가는데 결혼식 가는데 엄마 그 내 방송 시청자 중에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엄마인가 요즘 갑자기 덜덜덜 채팅을 엄마가 그 옆에 나온 거야. 잘못 찍어. 엄마. 왜? 같이 날 찍다 보니까 엄마도 안 찍어. 나하고 똑같네. 정신 찍힌 거네. 아, 근데 나하고 어쩔 수 없지, 뭐. 방송 줄여야지, 다시 보기. 아, 유튜브에 올렸어, 이거. 유튜브에 나와, 대전역, 그, 초창기. 그거 재밌었어. KTX 리뷰도 했어, 특실. 특실이야? 특실에서 싸움 났잖아. 레전드 찍었잖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노인네가 핸드폰 만지는데 뭐라 하냐면 지가 이렇게 신문 보고 있다가 이어폰 신문 보고 있다가 더 좀 핸드폰 터치음을 줄여요 이러는 거 같아. 줄이래 터치음을 그 정도로 줄이냐 신문을. 그래서 내가 방송에서 아니 뭐 핸드폰 터치음 좀 소리 나는 거 그것까지 이렇게 예민하면 KTX 이런 데 공공장소 왜 탄 거야 뭐 이렇게 내가 씹으니까 채팅에서 저 새끼 또라이라 미친놈이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 아니 다 조용히. 그게 뭔데 이거 지금? 나는 열받았던 게 어떤 거야? 아니 지가 이어폰 끼고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난 왜? 열받았던 거. 아니 터치 아니 핸드폰 터치 그 소리까지 얼마나 크다. 난 그게 아니라. 그 심하죠. 아 그건 심하고 나는 저걸 하고 있었어. 어 엘폰이 얼굴 봤대. 여기가 방금. 그래. 아이씨. 상관없어. 아 상관 있지. 어쨌든 그렇고 나는 어떤 거냐면 KTX 타고 가는데 내 뒤에 있는 애가 게임 있잖아. 게임 하는데 그 게임 소리가 KTX 안에 그걸 안 되지. 네,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그 승무원 왔다갔다 하잖아. 그 승무원한테 얘기했어. 저거 운영자세에서 저렇게 게임 소리가 크게 나오면은 네. 안 된다. 네. 뭐나 제재를 해달라.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랬어? 그래 싸움이 안 나나? 타이 봐, 앉아. 무릎 아파. 앉아. 일단 앉아. 이거 신호리까지 가는 거지? 네? 신호리까지 가는 거지? 네. 가는 솔로가 신도리까지 가는 열차라고 가는 솔로가 틀리다고. 여기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있다 이러고 봐봐 뒤에 봐봐. 네, 관심 없을 때 탄 적 있어. 아, 그런 거 몰라. 그래? 많이 탔어요. 지하철 많이 타고 여기서 내려야 신도리가 저기서 아,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내려요. 여기서 다른 데 홍대 쪽으로 가면 그 사람 없어 좋네. 다음 여행 신도림입니다. 다음 여행 신도림입니다.
다음 번. 올라간 거. 내리면서 한 번. 와, 근데 오늘 재밌네요. 영화도 본다니까 좀 다시 기분 좋아졌어. 뭔가 영화 보기 전부터 뭔가 영화 본다니까 그 기분 좋아지는 거 있잖아. 어, 그 느낌 알죠? 이거 좀 하나씩 줄였어. 뭐야? 닦으라고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서 휴지 많이 갖고 왔어. 아니, 닦은 게 아니다. 그렇죠. 수염이야? 깎은 거예요? 얘 깎은 거예요? 깎은 거. 옛날에, 옛날에 깔끔하게 깎았는데 지금. 아니, 글쎄, 바빠갖고 그래. 바빠갖고. 엄청 바빠. 아예, 아까도 갑자기 전화 받아갖고 형한테. 일 하다가. 갑자기 전화 받아서. 샤워하고 일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화 받고도 또 일을 좀 했어. 15분 정도. 바로 온 게 아니라. 와갖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커피도 마시고 좋죠. 하고 무사하게 온 것도 보고.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골병 좀 드는 거예요. 온몸이 막 뻐겁고 많이 타박사 있고. 아, 그래도 저번에 그 그래도 기분 좋겠네. 정상 찍었으니까. 그치. 오대산 갔을 때보다는 덜 아파. 오대산 갔을 때는 죽을 뻔 했어. 그거 나 같아도 1년마다 한 번씩은 무조건 가야 돼. 산 좋은 사람은 뭐냐, 어디 그 가야 된다고? 1년에 한번 가야 된다고? 아니, 한 번씩. 아니, 나는 이제 여름에. 아니, 나는 이제 한 번씩 여름산. 아니, 나중에 진짜 대피소 예약하고 지리산 종주 한번 해야 되겠어. 2박 3일 이렇게.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등산. 어,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리산 들어간 거라 좀 힘들었지. 아, 이게 사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지? 뭐야? 왜 길이 없어? 엘리베이터 온다? 어, 뭐야 이거? 몇 분이지? 하나 더 찍어. 진짜 많아. 진짜 웃겨. 그냥 잠깐만. 갈아타는 거? 나가는 거 아니? 갈아타는 곳인데? 맞아요? 나가는 거 있네? 오, 나가는 거 있어.
아. 선배 이렇게 핸드폰 보면서 앞으로 안 보고 가냐? 그래 안 보니까. 아. 빵원인데 아 일단 마지막에 600원 찍히는 건 뭐야? 네. 와 힘이 매장 거다. 테크노마트다. 늦었나? 40... 아 늦었네 5분이고 바로 들어가겠네 빠르게 뛰는 이유가 있었어. 와 시계 멋있네. 그 테크노 같아서 시계도 그래도 좀 세이코긴 한데 그 멋있지 않아요. 이거 뭐야? 영하 20% 2,000원은? 이거 할인되죠? 예매도 할인되지? 팝콘도 팝콘 먹을 필요 없잖아. 맛없어. 아니 진짜 홍대요. 어차피 아직 2분 초과 있죠. 47분이죠. 5분 안에만 5분 초과해도 상관없어. 화장실 안 늦었어? 그치? 네. 근데 지금 나한테 화장실 갔다 왔네. 충분하니까. 몇 분이야? 50분? 50분? 50분이? 시간이 왜 안 나와? 48분. 어. 3분 늦었네, 3분. 아. 네. 좌석표. 얼른 가야 되는지. 12층 맞죠? 와, 와, 좋네. 와, 여기 돼 있어? 와, 여기 좋다. 와, 에? 기가 막히다. 어디에요? 오랜만에 오네요, 여러분들. 와. 캐스트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영화관에 왔습니다. 샤브샤브 먹고 영화관 왔어요. 어, 캐스트원님.